매년 부활절에는 부디 저희가 온전한 퍼레이드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관심. 한교총과 CTS가 부활의 기쁨을 이웃과 나누기 위해 2020 코리아 이스터 퍼레이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스터 퍼레이드의 도열 규모만 1km, 5천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시기에 예정된 부활절 이스터 퍼레이드도 전격 취소됐습니다. 부활절의 진정한 의미를 공유하고 그리고 기독교의 새로운 문화 정착을 통하고 그리고 저희가 복음적인 메시지를 전도를 통해서 문화로 같이 승화시키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요. 코로나 사건 또 우리 사회적 재난의 사건 등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 민족에게 우리 사회에게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어떻게 무엇을 말씀하기 원하시는지를 그 모든 의미를 다 품에 안고 실행하라는 명령이라고 저는 고백을 하고 싶습니다. 드디어 금년에는 부활절 축제를 오프라인으로 우리가 다 행렬에 참여하는 그런 행사를 갖고자 합니다. 화합, 일치, 하나 되는 그런 운동에 참여해서 부활의 기쁨을 오늘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문화를 우리가 이뤘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대면으로 나가서 부활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되게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그냥 영상으로만 남아있는 퍼레이드가 아니라 현장에서도 이제 사람들의 기억 속에 한 장면으로 남아있을 수 있는 퍼레이드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부활절 퍼레이드 화이팅!